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데 내 종목은 또 안 가는 것 같고 또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도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들 저희가 속 시원하게 풀어가 드릴 테니까요.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상담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메인은 전화입니다. 전화로 02-3772번에 0269번으로 여러분들이 전화 주신다면은 전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들 해결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역시나 유튜브 채팅창에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이 가능합니다.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 틈틈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상담 먼저 진행하기 앞서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다면요. 오늘은 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게 별로 없는 날이죠. 뭐 일단 보합권으로 며칠째 움직이고 있습니다. 크게 올라가지도 크게 내려가지도 않고 지금은 0.1% 정도 코스피가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은 0.3% 정도 올라가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보합권이라고 하죠. 굉장히 보합권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시가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딱히 이렇할 만한 호재도 없고 딱히 이렇할 만한 악재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가 올라가지만 내 종목은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가는 놈들이 간다라고 해가지고 요즘은 동전주들이 좀 많이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2차전지라던가 리튬 관련주들이 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약간은 물갈이가 되고 있는 것 같죠. 에코프로와 같은 이런 대장주들은 잠깐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에코프로가 이렇게 쉬는 동안에 다른 2차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뭐 포스코 관련주라든지 뭐 리튬 사업에 신사업으로 도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업이라든지요. 또는 이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뭐 이화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처럼 동전주들이 계속해서 위로 이렇게 솟구쳐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이제 코인 시장이라든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트코인 정말 주가 되는 그런 코인들 빼고는 알트코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것 중에서 진짜 이름도 모르는 정말 알 수가 없는 뭐 하는 건 지도 모르는 그런 코인들이 급등이 나올 때 수많은 코인 투자자들이 그런데 투자를 했다가 돈을 재산을 탕진하거나 날려먹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주식시장도 지금까지 제가 이때까지 역사를 쭉 살펴보고 제가 전문가를 하면서 쭉쭉 보게 되면은 이런 현상들 그러니까 종목들이 뭐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가는 쪽만 가는 그러니까 약간 쏠림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런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테마들이 굉장히 좋은 테마가 아니고 그냥 품절주라던가 동전주 이런 것들이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 됐는가 하면요.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가 굉장히 많이 망가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단타가 가능하신 분들은 사실 단타를 하셔도 상관없는 장세예요. 단타하기는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단타하기 나쁘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나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냥 누구나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단기 투자를 여러분들이 함부로 나섰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요. 우리가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을 먼저 매집 해놓고 기다려야 되지 않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저기서 돈을 번 세력들은 또 싸게 내려와 있는 종목들을 사서 끌어올릴 게 뻔하기 때문에 다음 테마를 찾아가는 것이 좋은데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부품 관련주에 좀 관심을 가지셔라.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주라든가 중국 관련주에 좀 관심을 가지셔라. 그리고 제약 바이오에 관심을 가지셔라 했는데 전부 다 지금 이제 슬슬슬슬 슬그머니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자동차 부품주들이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모베이스라던가 모베이스 전자 이런 것들도 급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화장품 관련주들도 역시나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관심을 가진다면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가 갖고 있었을 때 하루하루 지켜보게 된다면은 언젠간 올라올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들인 거죠. 하지만 급등 나와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게 된다면은 언젠간 올라올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보다는 올라오긴 오겠지. 아, 여기서 떨어지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떨어지면 어떡하나라는 고민은 고점에서 사든 저점에서 사든 똑같다라고 한다면 저점에서 사놓고 떨어지면 어떡하나 생각해서 떨어지면 추가 매수해서 가져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고점에서는 추가 매수 환불 하시게 되면은 고가에서 비중만 많아지게 되고 물려서 한없이 고생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한 방식의 투자는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올라간 종목을 따라 붙는 매매가 아니라 내려가 있는 종목을 사가지고 올라갈 때 이득을 취하는 매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게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덕목이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지수는 올라가지만 내 종목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찌됐든 2500포인트를 뚫어내고 난 다음에 지수가 크게 폭락을 하거나 악재가 나오지 않고 이 상태가 좀 유지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유지가 된다면 당분간 유지가 되는 동안에는 순환매라고 하는 돈이 쏠림 현상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쏠리게 될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득을 좀 취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 물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으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 말부터 해서
내년까지는 굉장히 안 좋은 장세가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상승장에서 내 종목을 정리하든 또는 새로운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내서 내 손실 낸 종목들을 정리해서 내 현금을 최대한 확보를 하든 어찌됐든 현금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전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략을 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이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만약 추가 매수할 종목이 없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새로운 종목군들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창출해서 내가 물려있는 종목들을 잘라내는 형식으로 계좌를 정리해야 되지 않나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계좌를 정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계좌 정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들을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들을 하나하나 봐드리면서 상담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전화를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SD 바이오센스. SD 바이오센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9,000원에 10%입니다. 29,000원에 10%요? 예, 예. 일단 매수가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고 이 기업이 뭐 실적 자체가 요즘에 이제 뭐 아무래도 진단 키트 관련주다 보니까 이렇게 코로나가 요즘 좀 유행이 점점 시들시들해지고 있다 보니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 자체가 조금씩 줄어드는 건 현실인데 어쨌든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것도 하나의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 볼 때 지금 당장은 인기가 없다라는 것을 거래량만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거래가 좀 활발하다는 것은 어쨌든 인기가 많다는 건데 거래가 없다라는 것은 어쨌든 먼지가 쌓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거래가 없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볼 때 SD 바이오센서라는 기업이 돈을 못 버는 기업은 아니지만 시장에서 바라볼 때는 매수할 만한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기업이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수가 종목이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다행스럽게도 지금 내려가다가 최근 한 달 정도는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고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예. 이 말은 어찌됐든 이 자리 때에서부터는 저거보단 싸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거나 여기선 좀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등장했다라고 우리가 그냥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저 자리를 좀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리가 잡은 건 아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아직은 안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추가 매수는 안 되고 이 자리에서부터는 좀 더 지켜보시다가 자리를 잡게 된다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자리를 잡는다라는 말은 결국은 사람들의 관심이 좀 생겨야 돼요. 그러니 거래량이 조금 들어와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네. 거래량이 없으면은 그냥 냅두시면 되고요. 거래량은 일단 최소 앞에 흔적들을 봤을 때 최소한 300만 주 이상 좀 들어와줘야 거래가 좀 들어왔구나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터지는 어떤 이슈라던가 어떤 캔들의 모양은 상관없습니다. 3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우리는 아 바닥을 잡으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 기업은 돈을 벌었던 걸 가지고 뭔가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에 돈 벌었던 기업들이 쓸데없이 제약 바이오를 하다가 갑자기 리튬 관련주로 내가 리튬 사업을 신사업 추가할래요 해서 갑자기 상한가 날아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번 돈으로 뭘 할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뭔가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때 주가는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매수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냥 홀딩하시고 가다가 거래량이 터지면 그때 추가하면서 조금 고민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뭐 사업 자체는 뭐 그렇게 크게 이상 있는 회사는 아닌 거죠? 뭐라고요? 회사 자체가 이상 있는 회사가 돼서 떨어지는 건 아닌 거죠? 네, 주식을 하시면서 앞으로 평생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회사가 이상한 회사인가요? 라는 질문은요. 회사가 네. 이렇게 적자가 안 나고 있고 회사가 멀쩡하면 괜찮아 보이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걱정은 앞으로 하시면서 아마 100개의 종목 매매하시면 한 개 정도만 하시면 될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니까 그냥 들고 가세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이어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예, 하나. 네. 29,700원에 20%예. 한화입니까? 예. 네, 29,000. 700원에 20%. 700원에 20%요. 네. 오늘 사신 거예요? 아니면 오늘? 아닙니다. 이게 작년 네. 11월 달에 사가지고 중간에 10% 수익이 났는데 제가 욕심지이다가. 네. 자꾸 전에 떨어지길래. 또 욕심내고.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요. 두 가지 전략이 있을 거예요. 지금 좀 팔고 떨어지면 다시 사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지금 보기에 한화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슬슬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단계고 요즘에 이제 방산주 쪽으로도 이제 수급이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방산 관련주들이 조금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네. 지금 이제 그런 흐름에 맞춰가지고 약간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장에는 뭐 두 가지 전략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어찌됐든 지금 여기서 그냥 계속 논스톱으로 날아가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럼 아닐 때 대비해서 우리는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맞을 때는 그냥 들고 가면 되잖아요. 수익 내면 되는 거지 뭘. 그 뭐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수익 나면 팔면 되는데, 그죠? 근데 아닐 때가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닐 때한 대한 대비를 할 때는 지금 만약에 현금이 있으시다면 굳이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현금이 없으면 저는 현금 마련을 위해서 지금 당장에 한 3분의 1 내지 절반은 매도하시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올라가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내려갔을 때 사고 싶어서 그래요. 매수가가 29,000원보다는 좀 더 아래쪽에 샀을 때 다음번에 올라가면 수익이 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매수가 낮추기 위해서는 손실이 없는 이 구간에서 매도를 조금 진행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금이 있다면 어차피 내려갔을 때 더 살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굳이 팔 필요는 없다 이 말인 거고요. 현금이 없으면 지금 팔아서 현금 마련해서 내려가면 더 사자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팔았는데 올라가면 어떡하나요? 라고 생각이 들 때는 나머지 절반 정도, 그러니까 지금 절반 정도 팔았다 한다면 나머지 절반이 수익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좀 줄이자라는 거죠. 좀 더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현금이 있으면 좋겠어요. 현금이 있으면 굳이 팔 필요 없이 골치 아플 거 없이 그냥 25,000원이나 26,000원 이하에서는 비중을 조금 실으셔가지고 한 30%에서 40% 정도 올리신다면은 이 종목은 지금 한 4만 원대 이상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네. 그럼 홀딩해서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렇게 사고 파는 거 귀찮아요. 나 그냥 뭐 가져갈래요. 장기 투자할래요. 라고 한다면 여기서 굳이 사고 팔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들고 가셔도 29,000원은 비싼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약간의 욕심을 내기 위해서 좀 더 가격을 낮추고 싶은 거지 그게 아니어도 수익 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대신에 만약에 25,000원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그냥 가져만 가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들고 가셔가지고 최소 일단은 35,000원까지는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드니까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만도요. 만도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5만 5천원에 10%예요. 5만? 5천원에 10%. 5만 5천원에 10%요? 10%. 네네네. 뭐 그렇군요. 일단 만도 자체도 들고 가세요. 이거는 자동차 부품주 쪽에 속하는데 자동차 부품주들이 한때 현대기아가 막 급등이 나왔었어요. 2021년도에. 그때 한번 급등 나왔을 때 거품이 막 생겨가지고 그렇지. 지금은 이제 거품이 빠진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 테마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현대기아 쪽에서도 영업이익이 좋다 이야기 나오게 되고 또 자동차 관련주에 관련 산업에 투자를 하겠다는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제 4, 5, 6월 그러니까 한 2분기쯤 이 2분기 사이에서는 자동차 테마들이 급등이 나오거나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들고 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 들으면 사람들이 제일 간사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더 살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그거는 진짜 간사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주가가 아직까지 다 빠진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올라간다는 말만 듣고 올라갈 것 같으면 내가 더 사야지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내려갈 수도 있는데 내려갈 거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더 살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그런 질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할 생각 없으셨다면 다행이고요. 어찌됐든 네. 저는 이 자리는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추가 매수는 굳이 안 해도 되니까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신다면 뭐 한 6만 원대 이상까지는 저는 팔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 종목이 올라갈 때까지만 기다리시면 돼요. 근데 만에 하나 뭐 그냥 올라가면 좋은데 빠졌다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면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때는 이제 추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빠질까 봐 추가 매수를 못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네. 빠지면 추가 매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빠져 내려가면 3만 5천원대라든지 그 가깝게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하시면 되고 추가 매수 하실 때는 매수하셨던 금액만큼 하시는 게 좋아요. 뭐 1,000만 원 샀으면 네. 1,000만 원씩 더 하시는 게 좋은 겁니다. 그렇게 네.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해서 내려가면은 3만 5천원대 가깝게 추가 매수 안 내려가면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6만 원대 가깝게 매도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오스코텍. 오스코텍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5,150원에 10%. 25,150원에 10%요? 네. 이거 최근에 따라 붙으신 거네요, 그죠? 예, 근데 며칠 전에 샀는데
네. 어째 하루 떨어지고 하루 오르고 하루 그러네요. 그런 자리에 사셨고 그런 종목을 사셨죠? 예. 일단 이 기업 왜 사셨죠? 예? 왜 사신 거예요? 아, 텔레비에서 그저 뭐야 얘기하기로 샀어요.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셨나요? 네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 글쎄요. 일단 제약바이오 쪽이 요즘에 이렇게 다시 시세가 나오고 있고 신약 개발에 대한 이야기로 인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제약바이오 쪽이 지금 움직이고 있긴 해요. 근데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면요. 저는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 것보다 손실 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시청자님이 여기서 손실 한번 봐봐야 아 주식이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TV에서 추천한테 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아무거나 산다고 해서 수익 나는 게 아니구나라는 그런 걸 만약에 깨달을 수만 있다면 여기서 잃은 돈보다 저는 그 깨달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이 어떻냐를 떠나가지고 뭐 주식에 대해서 조언을 해드린다면 그냥 이 종목은 손실로 마무리하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아픔을 상처를 가지고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거 엉망으로 투자하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 돈 못 벌어요. 근데 지금 왜 그렇게 못 버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상처 한번 나고 난 다음에 그 상처에 약을 바르면서 상처가 이렇게 자라나면서 덧살이 붙고 아 내가 팔고 난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어떻게 하면 수익 나는지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그런 거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하시는 게 더 재밌고 돈을 좀 차분하게 벌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게 본전은 안 올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제 말은 아무것도 안 들리죠. 그죠? 그냥 본전 안 올까요? 라는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에 대한 조언을 먼저 드린다면 그냥 손실로 마무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인데 안 들릴 거 압니다. 제 말 안 들릴 것도 알고 제 말에 관심 없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해드리고 싶은 말인 거예요. 결국 이 종목은 본전 올까요가 제일 궁금할 거예요. 일단은 갈 수는 있습니다. 티어 오를 가능성은 높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저는 본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보고 지금 여기가 보통 전고 반등이라고 해서 전고 반등이 나와가지고 본전까지라든지 뭐 그 언저리까지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가 18,000원까지 그냥 쭉 밀려 내려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이 종목 좋은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가지고 갑자기 하한가 두드려 맞거나 할 수 있는데 뭐 어쨌든 본전이 궁금하시고 본전을 욕심내려면 두드려 맞을 각오도 하셔야 돼요. 17,000원까지는 18,000원까지는 마음 열어놔야 되고요. 18,000원까지 내려가면 저기서 이제는 상황을 봐가지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시청자님이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이 있으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솔직히 손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말 안 듣고 계시죠? 그죠? 감사합니다. 네,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HMM. HMM이고요. 24,200원에 10%예요. 24,200원에 10%. 4,200원에 10%. 네. 일단은 요 가격이 오늘 그래도 상담 들어오는 종목들이요. 비싸게 산 종목들이 없어가지고 그나마 다행이에요. 이것도 지금 가격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 느끼지 마시고 가져가세요.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손실 중이라는 걸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수익 중인 걸 즐거워할 필요가 없는 게 팔지 않으면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즐거워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손실 중일 때는 그냥 팔지 않으면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제가 아는 주식 고수들 중에서 계좌가 빨갛게 유지가 되는 사람들 잘 없어요. 왜냐하면 수익 나면 그들은 다 팔아요. 그래서 새로운 종목을 가져간단 말이죠. 돈이 진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장기 투자를 통해서 배당도 받아가면서 그냥 자산 불어나는 재미로 빨갛게 계좌가 유지가 되는 경우도 많지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되기 전까지의 단계는 빨간 계좌가 나왔을 때는 대부분 매도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챙겨버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목을 사거나 들고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펄해요. 그래서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이 약간 물려있다고 해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HMM이라는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산 가격 대비 물려있고 내가 손실이 얼마 중인데요.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인가 아닌가가 중요한데 충분히 빠져 내려왔고 내려온 자리에서 자리를 잡고 있고 실적도 괜찮고 그리고 HMM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아무래도 사람들의 관심을 되게 많이 받았던 기업이잖아요. 물류부터 해가지고 뭐 조선, 해운 이런 쪽을 막 엮여가지고 관심을 많이 받았다 보니까 그 관심이 한 번에 끊기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한 번 더 튀어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단타 종목이라든가 뭐 이렇게 급변하는 종목에서는 N자 반등이라고 하는 모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네. 그냥 들고 가시면 되고요. 추가 매수를 네. 굳이 욕심낼 필요가 없는 매수가입니다. 24,000원이면은 충분히 네. 그냥 적점에 잘 샀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셔가지고 올라올 때 27,000원에서 3만 원 사이쯤에서 매도한다 생각하고 가져가시면 되고 여기서 한 번 더 밀릴 수 있거든요.
한번 더 밀리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안 하면 탈출이 좀 어렵고 내가 좀 기다리는 거 대비해가지고 본전 찾는 데 급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혹여나 밀려준다면, 밀린다면 한 15,000원에 가깝게 전 추가 매수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 저기까지 안 밀리면 추가 매수할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이버. 네이버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3만 원에 15%. 23만 원에 15%면 최근에 올라올 때 매수하신 거예요? 예. 어떻게 최근에 올라올 때 그 최근에 올라온 제일 꼭대기에 사셨을까요? 그때 TV에서 어떻게 추천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TV에서 추천할 때마다 전화해서 상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담방송 보면은 TV에서 추천해가지고 사가지고 물려서 전화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것도 제일 꼭대기예요. 그죠? 예. 예, 그러면 여기 사면은 꼭대기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추천 나오는 종목을 보면은. 그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30만 원까지. 그러니까 30만 원까지 간다, 어쩐다, 저쩐다 하는데 어쨌든 TV에 사갖고 전화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이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죠? 예. 뭐 누가 간다고 했든 말든 100만 원 간다 했든 2천만 원 간다 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TV에 사가지고 전화하는 사람들마다 꼭대기 사갖고 전화가 오거든요. 그죠? 예. 그러면 TV에서 추천할 때 사면은 꼭대기에 물릴 수 있다고 다음번에 한 번만 생각해보면 이런 데 안 살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돈 벌 수 있었으면 누구나 다 벌지 않았을까요? 그죠? 증권방송이 지금 30년째, 40년째 해오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맨날 TV에 추천한 걸 사가지고 전화해갖고 맨날 물렸습니다. TV에서 좋다고 해서 샀는데 물렸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게 100% 확실하진 않기 때문이죠. 그죠? 그럼 TV에서 추천할 때는 항상 고점이구나라고 생각하고 TV에서 추천하는 게 안 좋은 기업을 추천한 건 아니니까 그래, TV에서 네이버라는 종목을 좋다고 추천했구나. 그럼 나는 23만 원 사는 게 아니라 19만 원 사야 되겠다라고 한 번만 생각을 바꿔보면 안 되겠냐는 거죠. 좋은 기업을 추천하는 건 맞으니까 좋은 가격에 사보는 거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지금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TV에 나온 걸 고점에 사셔서 사실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좋은 가격에 사봅시다. 네이버 나쁜 기업 아니에요. 좋은 기업 맞고요. 사도 괜찮은 기업 맞는데 23만 원에 굳이 샀어야 됐나라는 아쉬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30만 원까지 갈 것 같으면 20만 원이 아니라 19만 원이든 10만 원에 사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30만 원까지 진짜로 간다면. 그러니 우리는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만 좀만 기다려보면 참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시청자들께 많은 투자자들께 제가 많이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때 사시면 됩니다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어쨌든 나쁜 기업 사신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들고 가셔도 괜찮아요. 대신에 네이버라는 이 기업은요 15만 원까지 떨어진 이력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떨어진 맞아요. 이력이 있다는 것은 15만 원까지 지금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떨어졌었잖아요. 그죠? 저기까지 안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 가격을 싸게 사는 게 제일 좋았던 거고 어쨌든 샀으면은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가를 낮춰야 되는데 지금부터 추가 매수할 필요 없습니다. 15만 원까지 떨어지거나 16만 원, 17만 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지 저는 효율이 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6만 원대나 18만 원 정도만 돼도 될 것 같네요. 18만 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를 통해 갖고 매수가를 낮추시고 조금 멀리 보신다면 이 종목은 충분히 30만 원대까지 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그 전에 우여곡절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는 무조건 싸게 들고 있는 게 정답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TV에 추천할 때 사지 마시고 추천한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가격 떨어지면 사시라 이 말이에요. 추천한 종목들이 나쁜 기업들은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매매 방식을 좀 바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제가 아까 지금 아까 전문가님이 18만 원 미만 정도 가면 추가 매수해도 괜찮다고 그랬죠? 네. 그 추가 이 18만 원 밑에서 추가 매수 좀 해도 괜찮을까요? 뭐라고요? 18만 원 밑에 내려오면 추가 매수 해도 괜찮을 거냐고요.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자, 지금 상담이 잠시 또 전화가 되는 동안에 저희가 강연의 일정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할 때 제 말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 말 정말 빠르긴 하지만 어쨌든 해드릴 말 다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강연 일정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강연 많이 잡혀 있죠. 지금 천안과 전주에서 제가 강의 준비했는데요. 먼저 전주에서 토요일 오후 1시에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습니다. 호텔 다빈이라는 곳에서 만나려고 하니까요. 오셔서 많은 이야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요일은 천안으로 갑니다. 천안은 오후 2시입니다. 천안은 항상 저희가 2시에 하기 때문에 천안에 계시는 분들은 2시에 맞춰가지고 천안축구센터로 오시면 저희가 강의를 준비해서 또 많은 분들 만날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계속해서 풀어가보도록 할 텐데요. 그리고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보면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미스터 블루라는 종목을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는데요. 3,080원에 13%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하셨대요. 3,080원에 13%면은 지금 단타하겠다고 여기 들어가신 건데 저는 늘 말을 합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답답하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냥 매도하시고 나가세요. 어울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냐 내려갈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이건 충분히 올라가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주식은요 99%가 마인드 싸움이에요. 올라갈 수 있다고 한들 내가 이거 가져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 좀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호랑이를 잡는 방법을 제가 알려줬는데 호랑이를 보고 나서 덜덜 떨거나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면 그 잡는 방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 종목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라 했을 때 그건 N자 반등의 기초고 이것도 수익 못 내면 사실 N자 반등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미스터 블루는 그냥 사셔가지고 올라갈 때 득 보면 되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런 간단한 단타도 못하시고 여기서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합니다라고 한다면 사실 어울리지 않는 곳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울리지 않는 곳에 왜 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정장을 입는데 어울리지 않으면 체육복이라든가 추리링을 입으면 되는 거고 추리링을 입으면 안 된다 하면 다른 거 입으면 되는 거고 내가 짬뽕이 내 몸에 안 맞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파인애플 알러지가 있으면 안 먹으면 되는데 그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단타를 못하는 게 부끄러운 게 절대로 아닌데 왜 자꾸 단타에 목숨을 걸고 계시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답답하시면 우리가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살고자 주식을 하는 거지 답답하게 살고자 주식하는 거 아니에요. 흔들리지 마시고 저는 그냥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릴 거고요. 만약에 지금 내가 강인한 마인드를 좀 가져서 내가 좀 변해보겠습니다라고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면서 이 종목은 2,750원이 무너지지 않으면 가져가도 되는 무너지면은 단타 기법상 무너질 때 손절했다 다시 사는 게 맞아요. 그래서 2,750원이 무너질 때는 손절 위로 올라갈 때는 3,500원대 가깝게 그냥 수익을 챙겨 나오면 된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연습한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 종목에 올라온 종목을 보도록 할 텐데요. SFA 반도체라는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단타하라고 들어갔다가 물려있는 분들이죠. 6,015원인데 19% 정도 이렇게 갖고 계시는데 홀딩해야 될지 궁금해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막 말씀드렸던 게 이런 거예요. 왜 자신 없으면서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을 사시냐라는 거죠. 급등을 했다라는 것은 어쨌든 움직임이 굉장히 가팔라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편안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빨리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파도가 잔잔한 호수가 아니라 파도가 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태풍이 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왜 배를 타고 나가냐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람들이면 하면 되죠. 근데 안 되면은 굳이 이런 요동치는 자리에서 하루하루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윗꼬리도 달리고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반복하는 이런 자리에서 내가 할 수가 없다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 이제 아실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런 거는 충분히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급등 나오고 나면 여러분들이 어울릴 만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이런 자리에 들어갔으면은 대응 전략은 하나입니다. 저점을 잡아놓고 저점이 무너질 때 손절하고 나오는 방법 인데요. 일단 이 종목은 지금 당장에 스윙 투자를 해서 가져가시게 되면 시간도 많이 뺏기고 골치가 좀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내려갔을 때 뭐 5,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고민해가지고 더 사가지고 올라갈 때 득을 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단기적으로 매매를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 단기적인 매매는 최근 만들어졌던 저점 여유가 조금 있으시다면 이렇게 갭으로 뜬 자리들이 있습니다. 갭으로 뜬 자리인 5,370원 자리가 손절하기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여유가 조금 없다 거기까지 가져가면 난 손실이 좀 클 것 같아요. 아플 것 같아요 라고 하신다면 중간에 만들어졌던 저점이죠. 중간에 만들어졌던 5,480원 자리 언저리 5,450원, 5,500원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서 손절하라는 의견 드릴 거고요. 여기가 무너지지 않으면 이거는 주가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변동으로 인해서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거나 하면 그때는 깔끔하게 매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자리를 손절 라인으로 잡아놓고 위로 올라가면 득을 보자. 여기서 만약에 손절했다고 해서 이 종목은 매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래쪽으로 떨어지면 다시 사도 되고 올라가는 거 보고 다시 사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형식으로 전략과 작전을 짤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지 아무 전략도 못 짜고 이렇게 상담이나 하고 막 힘들어 죽겠어요 하는 분들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종목을 사서 상담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런 종목은 글쎄요. 할 수 없으면 안 들어가는 게 제일 낫지 않나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저는 매매하지 말라라는 조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LB 세미콘이라는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LB 세미콘을 지금 현재 8,66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20%인데 이분도 지금 최근에 사갖고 물려있죠. 그러니까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최근에 급등 나온 걸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맨날 이렇게 상담받고 힘들어요, 괴로워요, 이걸 보유해야 될까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도대체 뭐 때문에? 이거 다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내 종목 안 가는데 이런 거 막 올라갈 것 같으니까 따라 붙어가지고는 물리고,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올라가는 거 사면 물리게 돼요. 올라가는 거 사면은 물리는 일밖에 안 남아요. 올라가는 종목이 더 가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올라가는 종목이 더 가는 종목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하필이면 내가 사는 종목마다 그렇게 될 거란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사는 종목은 올라갈 때 사가지고 물릴 수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하시는 게 좋은 거죠. 어쨌든 LB 세미콘이라는 이 종목 자체가 나쁜 기업인가라고 하면은 뭐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다가 확실히 이 종목도 이제는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 이렇게 엮여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직까지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테마가 죽은 테마는 아니에요. AI 반도체부터 해서 지금 삼성전자도 이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얘가 테마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올라는 갈 수 있겠다 싶지만 논스톱으로 막 급등주로 이렇게 올라갈 만한 테마 재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파동들을 만들면서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올라갈 때 엇박자로 들어가냐는 거죠. 올라갈 때 내가 들고 있었으면 팔고 없었으면 지켜보고 있다가 내려가면 사서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사서 올라가면 팔고 이걸 해야 할 생각을 해야지 올라갈 때 사갖고 내려갈 때 보유해도 될까요? 올라가면 또 팔고 사고 내려가면 보유해도 될까요?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내려갈 때 왜 보유해도 될까요를 물어봅니까? 제발 내려갈 때 사서 보유해도 될까요라는 걸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지 제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좀 더 현명한 투자자가 되고 좀 더 다 부유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 내려갈 때 사셔야죠. 내려갈 때 사야 올라갈 때 수익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은 엇박자로 들어갔지만 들고 가도 되는 종목이라서 그나마 다행인 거고 내려갔다 올라갈 겁니다. 이번에 내려갈 때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까지는 굳이 안 하시는 걸 좀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올라갈 때 이번에는 파시고 내려갈 때 사셔가지고 매수가가 좀 낮아진 상태에서 보유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상담은 전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오로스 테크놀로지 3만 3,000원에 10%입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고요? 네, 10%. 3만 3,000원에 10%. 좀 손실이 크네요, 그죠? 예, 산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네, 일단 이 종목은요, 들고는 가세요. 근데 네. 추가 매수를 할 만큼의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 이제 신규 상장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한때 인기가 좀 있었던 것 뿐인 거지 지금 당장에 뭐 메리트가 있는 기업인가 하면은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올라오면서 얘도 지금 약간은 통통 튀어 오르는 그런 흐름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런 내용들보다도 지금 시장에 품절주들이 좀 많이 튀어오르고 있어가지고 얘도 아마 품절주 쪽으로 엮여가지고 급등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네.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리스크가 조금 있다 설명해드리고 싶고요. 그 리스크가 네.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굳이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냥 홀딩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가져가시라 이 말이에요. 가져가시게 네. 되면은 이게 반도체 쪽으로도 엮여 있는데다가 품절주 쪽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아마 테마만 잘 맞닥뜨려진다면 아마 25,000원 이상까지 한번 슈팅팡 하고 나올 수 있거든요. 요즘에 품절주들이 갑자기 급등이 나와요. 예. 그래서 얘가 잘났다라기보다는 흐름만 잘 맞으면 바람이 불 때 얘가 이렇게 날개만 쫙 펼치면 날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날개 펼칠지 안 펼칠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번 들고 가보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그냥 들고 왔을 예. 때 만약에 품절주라든지 여러 가지 테마가 맞닥뜨려지면서 26,000원 이상이라든가 25,000원 이상 올라오면은 저는 비중을 줄이시거나 매도하실 자리를 찾아보는 게 좋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이 종목이 뭐 슈팅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여기서 빠져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빠져내려갔을 때는 만원 언저리까지 또 떨어질 수 있는데 저기까지 빠지면 이제는 바닥 잡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떨어지게 되면 지난번에 추가 매수 안 해서 그냥 올라올 때 그냥 가만히 있으셨잖아요. 그죠? 예. 이번엔 내려가게 되면 추가 매수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13,000원대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 고민을 하셔가지고 자리를 보고 흐름을 보고 13,000원대부터는 추가 매수 한번 생각해보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추가 매수 없이 그냥 튀어오를 때 매도한다 생각하고 튀어오르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풍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풍산이요. 풍산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36,000원에
네. 30%요. 수익 좀 보고 있네요. 근데 1년이 넘었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려나 싶어서 해봤어요. 사실 이렇게 수익이 나오고 있는 종목은요. 예. 모든 상담자들, 모든 전문가들이 모든 그 시청자분들한테 저는 이렇게 상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수익이 예. 나고 있는데 이거를 절제하고 팔 수 있는 사람은 시청자님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친구가 같이 이렇게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고 있는데 친구가 이제 한 두 병쯤 마셨어요. 약간 알딸딸한 것 같고 소주 한 두 병쯤 마셔가지고 혀도 좀 꼬이는 것 같고 약간 애매한데 친구가 나한테 술 좀 더 마셔도 되겠나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가 감당하면 먹고 아니면 말아라라고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수익이라고 하는 것에 이거 취하게 되면요. 어디까지 올라갈 것만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기분이 어디까지 좋을까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는 게 술을 마신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네. 수익이 취해버리게 되면은 계속 올라갈 거란 생각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팔아도 올라갈 것 같고 가지고 가도 올라갈 것 같고 어떡하지 팔면 올라갈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네, 네. 그래요. 그래서 이 수익에 취하면 아무도 못 말려요. 누가 말릴 수 있냐면 나 해보세요. 나. 예. 나밖에 못 말린다고 따라해보세요. 나.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1년 동안 끌고 다니시면서 끌려왔는데 지금 수익 날 때 수익 챙겨갖고 나오는 게 우리는 수익 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요. 뭐 풍산을 만약에 최고가에 판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뭐 표창장 줍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수익이 났을 때 매도하는 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익 나면은 굳이 걱정하지 마시고 매도하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자리에선 정고점에 거의 다 왔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기엔 저는 안성맞춤이라고 봅니다. 3분의 1 내지 더 절반 정도 매도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볼 거고요. 절반 매도하고 난 다음에 최근에 방산주들이 지금 이렇게 최근에 또 올라오고 있어서 신고가 뚫고 올라가는 그런 그 종목들도 요즘 많은 시장이에요. 가는 예. 종목의 개미들이 많이 따라 붙거든요. 그래서 예. 그러한 개미들한테 나눠주세요. 옛날에 헨델과 그레텔이라는 동화 보셨어요? 헨델과 그레텔이 과자 부스러기 막 이렇게 던지면서 가가지고는 자기들이 왔던 길에다가 표시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내 물량을 점점 팔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내가 왔던 네. 길을 역사로 남기세요. 난 여기 올라올 때 네. 팔았지롱 하고 나중에 방송 나올 때 다른 내가 그때 풍산 상담 받았는데 올라올 때마다 쪽쪽 팔았는데요. 지금은 떨어졌네요. 물려있는 사람들 정말 미안합니다 하고 사과할 줄 알아야죠.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려면 좀 올라올 때 파세요.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민하지 마시고 네, 지금 절반 네. 매도 나머지로 5만 원 이상까지 가져가보자는 전략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이고, 제가 제일 사랑하는 분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네, 별로 사랑스러운 상담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저 다른 게 아니고 녹십자를 네. 그 전에 비쌀 때 그 김영민 그 저 전문가가 이거 50만 원 간다 그래서 40 네 누가 뭐 추천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뭐 어떻게 됐다고요? 네. 45만 5천 원을 사놨다가 제가 그거 저 물타 가지고 지금 18만 5천 원이 됐는데 매수가 많이 낮췄네요. 네. 잘했습니다. 네. 그래서 16만 원대 제가 낮춰놨는데 이걸 어떻게 되나 싶어가지고 더 가져갈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릴까 싶어서. 뭐 더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력이 있으시다면 매수가 한번 더 낮추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아, 네.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녹십자가 조금 더 떨어지면 12만 원 정도, 10, 지금 사도 솔직히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조금 욕심상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조금 나서 저는 한 네. 12만 5천 원 정도까지만 기다렸다가 저기서 저는 추가 매수 조금 진행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추가 매수를 한번 더 하시면은 아마 매수가가 한 15만 원대, 16만 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저기까지 떨어지게 되면 한 30%나 30% 이상까지 비중을 좀 늘리시는 게 좋아요. 저 정도 네. 떨어뜨리게 되면 지금 제약 바이오 분위기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도 지금 이제 거의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상승 나오게 되면은 아마 지금 저항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보면 16, 7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네. 이제 별로 손실 없이 나올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를 조금 진행하셔가지고 올라올 때 손실 없이 나오거나 약간의 수익권을 만약에 기회를 줘가지고 뭐 18만 원, 19만 원 올라와주면은 약간 수익 보고 팔고 난 다음에 떨어지면 다시 사도 좋아요. 그러니까 녹십자라고 하는 이 기업을요. 사실상
어디에 사야 되는가 하면은 지금 사는 게 좋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사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사는 게 좋은 기업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가지고 올라갈 때 수익을 봐야 되는 거지, 올라갈 때는 단타하려고 들어가는 자리인 건데, 단타하려고 들어갔으면 손절 잘했어야 되는데 손절을 안 했기 때문에 물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점에선 손절을 잘 생각해야 되고 저점에선 추가 매수를 잘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내려왔으니까 추가 매수를 고민하면 되고, 추가 매수는 12만 5천 원대 이하에서 조금 추가 매수 하시고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건 크게 걱정할 만한 기업은 아닙니다.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네, 다음번에는 이렇게 떨어졌을 때 사는 연습을 좀 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항상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이어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스페코. 스페코고요, 매수가는 비중이요? 예, 그게 저기 8,530원에 20%요. 8,530원에 20%요? 네. 네, 조금 비싸게 샀네요, 그죠? 예. 일단 지금이 좀 방산주, 아까 풍산부터 해가지고 한화 이런 것들이 방산주 쪽이 좀 이렇게 슬슬 올라가고 있고, 오늘 뉴스만 보더라도 이제 경제신문 1면에 또 뭐 외국인들이 방산주 뭐 쓸어 담고 있다 뭐 이런 뉴스들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 아, 방산주로 또 해먹으려고 하는 거구나, 세상이 또 방산주로 해먹으려고 한다, 그러면 방산주를 끌어올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방산주들을 조금 끌어올린다고 한다면은 사실 지금 이 스페코라고 하는 요 기업도 올라갈 가능성은 전 있다고 봐요. 대신에 이제 다른 방산주에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스페코가 방산인가? 방산 아닌 거 아니야? 이종목은 방산 아니고 특수건설 이런 걸 해갖고 건설기계 만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산이라고 하기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예전부터 방산주로 엮여있는데 냄새가 그렇게 강한 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이런 거에 돈이 안 들어오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남들 관심 없을 때 관심이 없을 때 원래 추가하면서 하는 건 저는 원래 원하지 않는데요. 지금은 흐름상 추가 매수를 안 해놓기엔 좀 억울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매수를 할 여력이 있다면 전 추가 매수 좀 해놓는 게 어떨까 싶어요. 좀 더 떨어질 수 있는데 떨어지는 거 기다리다가 올라갈 때 그냥 억울해하는 것보다는 떨어지더라도 추가 매수 좀 해놓는 게 좀 낫다고 보거든요, 지금은요. 네. 분위기가 그래서. 그래서 저는 여기서 추가 매수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여력이 되는 한도까지만 하시고 너무 과하게 싣지 마시고요. 일단 추가 매수 오늘 좀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나머지로는 이거 아마 5, 6천 원대까지 이렇게 올라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6천 원까지 올라오면은 그때는 다시 상담 받으셔가지고 저때 팔아야 될지 아니면은 뭐 좀 더 들고 가도 될지 그때 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가를 낮춰야 될 것 같아요. 매수가 너무 높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잉글 우드랩이요. 잉글 우드랩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7,200원에 30%요. 7,200원에 30%요? 일단 잉그루드랩이 기업은요, 당장은 뭐 실적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추가 매수를 조금 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이제 아래쪽에서 거래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이쪽에서 이제 관심이 좀 생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좀 통해가지고 매수가를 좀 낮추는 게 좋은데, 비중이 30%라서 이미 부담이 돼요. 그래서 제가 비중을 함부로 이렇게 사시면 안 된다라고 방송에서 여러 번 설명해 드리는 게, 비중이 많으면 떨어졌을 때 방법이 없어요. 더 사고 싶어도 너무 부담이 되니까 더 사기가 조금 버겁단 말이에요. 그럼 더 살 수가 없으면 나는 평생 낙인이 찍혀 있어요. 얼마냐면 7,200원을 산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 있는 거예요. 방금 우리 상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녹십자를 45만 원에 샀는데 추가 매수해서 18만 원까지 매수가를 낮췄다잖아요. 그죠? 예. 그럼 45만원 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8만원까지 낮췄으니까 이제 나는 18만원 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가는 충분히 바꿔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중이 처음부터 많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엎질러진 물인 걸 어떡하겠어요? 다음번에 안 그러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이번 종목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투자 인생을 우리가 좀 더 재밌게 살아가려면, 그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비중을 천천히 늘려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비중을 늘리는 원리는 내려갈 때 늘리고 올라갈 때 줄이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되죠? 우리가 바닥을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내려가는 동안에 내려갈 때 비중을 천천히 늘려나가면서 매수가를 낮추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내려갈 때마다 사라고는 하지 않아요. 한번 잘못 샀으면은 다 내려가고 바닥을 충분히 보고 난 다음에 사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바닥이라 추가 매수가 가능한 건가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비중이 많으셔가지고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러면 어디쯤에서 덜어내는 지금 하는 게 될까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추감해서는 지금 하는 게 좋을 건데 안 하는 게 좋고요. 어디쯤에 덜어낼지는 올라가는 거 보고 선택을 해야 돼요. 올라가는 거 보지도 않아놓고 지금부터 올라가면 어디서 파세요 하는 건요. 그건 점쟁이들이죠. 이거는 지금 올라가는 흐름에 따라서 좋은 모습으로 올라가면은 좀 더 가져가도 될 거고 찔끔 올라오고 빠질 것 같으면 그때 돼가지고는 아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까지를 정해놓고가 아니라 그까지 올라올 때 어떤 모습이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일단 집에 오면 우리 여행 바로 가자 했는데 내 친구가 몰골이 말이 아니면 좀 쉬었다 가는 게 맞는 거고 친구가 집에 왔는데 컨디션 좋으면 바로 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친구가 왔다고 상황 무시하고 다 그냥 가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오면 덜어내면 되나요? 일단은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5,300원을 목표로 한번 잡아볼 수 있는데 저기까지 올라갔을 때 모습을 보고 몰골을 보고 선택을 해야 돼요. 팔지 말지는요. 그래서 일단은 5,300원이 전고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7월에도 이렇게 올라왔다 떨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니까 이 자리까지는 홀딩하시면 되고요. 저 자리 왔을 때 가져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때 돼서 보고 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예. 저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어찌됐던 예상은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저기 뚫고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6,000원대까지 갈 수 있다 보니까 그냥 홀딩하셔가지고 손실 줄이는 쪽으로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선정해놓고 거기서 뭐 어떻게 되면 됐나 뭐 그것만 기억하지 마라 이 말인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저는 일단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장품 업종을 한번 시세 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시세에 예. 아마 6,000원대 이상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넌지시 예상을 해보는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지트파워. 네. 매수가 만 원에 20%예요. 안 팔고 뭐 하세요? 아, 파는 시점을 몰라서. 파는 시점 없어요. 우리 제가 예를 들어서 시청자님하고 저하고 이제 약주를 한잔 하는데 제가 한 두 병쯤 마셨는데 알딸딸한데 언제 술을 그만둬 마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파는 시점은 수익 났을 때 파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식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좀 다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주식 왜 하십니까? 최고점에 팔고 싶어서 주식을 하십니까? 아니면 수익 내려고 주식을 하십니까? 제가 목표가를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고점에 파시기 위해서 주식을 하십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십니까? 아, 돈을 벌기 위해서 하죠. 지금 팔면 돈이 벌릴까요? 안 벌릴까요? 벌리죠. 네, 그러면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만족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만두고 거기서 비중을 줄이고 분할 매도해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절제하면 되는데 절제를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가에 팔고 싶은 거예요. 와, 내가 최고가에 팔고 싶은데 계속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못 파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본전 내려올 때까지 못 팔아요. 왜냐하면 우리 보세요. 지난 월요일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 14,600원, 막 700원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죠? 네. 저때 들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좀 빠졌고 오늘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때요? 어제 팔 걸, 그제 팔 걸 이런 생각이 들면서 팔아요, 안 팔아요? 못 팔아요. 근데 내일 또 떨어지면은 오늘 팔 걸 싶겠죠. 아, 수요일 팔 걸. 다음 날 떨어지면요. 목요일 팔 걸. 그 다음 날 떨어지면요. 아씨, 본전 왔네. 진작 팔 걸. 밑으로 빠지면 다시 올라가겠지. 그냥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수익 다 없어져 버려요. 내려가기 시작하면 원래 못 팔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팔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네. 수익 중일 때 팔 줄 아는 자세가 없다면요. 나중에 본전 되더라도 손실 나더라도 팔질 못해요. 그냥 끌려가게 돼서 수익 다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뭘 것 같아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맞춰주세요가 맞을까요? 지금이라도 전화 끊고 빨리 조금이라도 팔아내는 게 좋을까요? 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여기서 어디까지 올라가고 뭐 할까 이거보다 중요한 건 지금 저는 시청자님한테 수익이 났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너무 행복합니다. 그럼 이걸 팔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 저는 지금 자리에서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라라는 의견을 드리고 나머지로 더 올라가는지 안 가는지 지켜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저는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도하는 방법 답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상담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께서 수익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 하시는데 저는 그게 제일 어이가 없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술을 마시는데 내가 절제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라고 하면 술을 안 마셔야죠. 그러니까 주식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올라왔을 때 매도하셔가지고 수익을 꼭 챙겨내시길 바랄게요. 다 팔기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절반 매도라고 하는 그 습관을 조금 기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수익 나신 분들을 잘 챙겨내시길 바라고 지금은 함부로 올라간 종목을 사지 마시고 내려왔을 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으로 이런 문자나 전화를 받으셨나요? 카카오톡에서 이런 채널을 보셨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전화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 대표 번호 1644-6646 이외의 번호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타 번호로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해 주시길 바라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